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2030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앞으로 원자력 발전 연구 개발에 정부 자금 1조 3,7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혀 소형 모듈화 원자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크롱의 원전 기술 투자 선언은 프랑스가 10년 만에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전환한다는 의미에서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프랑스는 유럽 내 원전 중심 국가였지만 2011년 일본 후쿠시마의 원전 폭발 사건 이후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났고 2035년까지 원자력 의존도를 50%로 줄이겠다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럽에 불어닥친 에너지 대란을 보면서 프랑스 내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영국과 유럽연합은 석유와 러시아발 천연가스 급등으로 에너지 대란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력의 70% 이상을 원자력에서 얻는 프랑스는 비교적 영국과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에너지 수급이 안정적이었고 원자력의 장점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유럽의 에너지 대란을 보면서 지금 웃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의 10월 중 난방용 가스 가격이 1년 전보다 5배나 폭등하자 이것은 러시아에게 다시 없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는 90%에 달하는데 러시아는 천연가스는 물론 석탄, 석유 등 에너지 대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미국과 유럽은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했다는 이유로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제재해왔는데 이러다가 러시아가 크림반도 등 지정학적 측면에서 발언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마저 낳고 있을 정도입니다. 유럽은 지금까지 탄소 배출을 줄이는 신재생 에너지 중 풍력과 태양열 발전을 추진해왔지만 풍력이나 태양열 발전은 바람이 충분히 불지 않거나 일조량이 적으면 발전량이 떨어지는 취약성을 드러냈고 이 때문에 또 LNG 발전소를 예비용으로 두어야 하기 때문에 다량의 천연가스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연가스 부족 사태가 벌어지자 유럽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안 되겠다. 원자력의 이점이 원자력의 안전성 문제를 넘어선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럽발 에너지 위기는 이제 일본에까지 다가왔습니다. 일본에서도 전기료가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원전 가동을 중단했고 최근 일부는 재가동을 시작했지만 아직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충분한 전력 생산을 위해서는 LNG나 석탄 등 기존의 화석연료가 필요한데 최근 전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전력 생산 비용도 덩달아 오른 것인데요. 에너지 가격 상승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일본의 전기료 상승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자 일본 기업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전력 가격이 높아지면 결국 기업이 부담할 전기요금도 높아질 테고 그렇게 되면 생산비가 더 들어갈 게 뻔하니까 말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말에도 기록적인 한파의 영향으로 전력난을 겪었는데 당시 주변국들과 LNG 확보를 위해 각축전을 벌였을 때 에너지난이 얼마나 산업에 영향을 주는지 실감했던 겁니다. 결국 일본에서도 원자력 발전 재추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금기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마리 아키라 일본 자민당 간사장이 니온 게이자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동 연수가 40년에 이르는 원전은 개발 중인 소형 모듈 원자로로 교체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며 원전 건설이라는 공을 쏘아 올렸습니다. 자민당 핵심 인사 가운데 정계의 금기어로 불리는 원전 신설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은 아마리 간사장이 처음입니다. 간사장은 자민당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쥔 실세 간부인데 특히 아마리 간사장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친구이자 기시다 신임 총리 배출의 공신으로 알려진 인물이라 누가 봐도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사전 교감 없이 이런 발언을 했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때 54기에 달했던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했고 원전 21기의 폐쇄도 결정했습니다.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은 원전 9기만 재가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법으로 원전의 운전기간을 기본 40년, 한 차례 연장을 통해 최대 60년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원전의 운전기간을 모두 60년으로 늘려도 2070년이면 가동할 수 있는 원전이 사라지기 때문에
원전 신설은 일본 정부가 언젠가 말을 해야만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에 에너지 대란이 덮쳤고 프랑스가 다시 원자력 발전에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선회하자 이때다 싶은 일본도 원자력 신설을 언급한 것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앞으로 5년간 혁신적인 소형 모듈화 원자로를 개발과 함께 저탄소 항공기, 그린 수소 생산 등 10대 하이테크 분야에 재정을 투입해 경제를 부양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원자재와 반도체 칩 등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성장 전략으로 특히 SMR, 소형 모듈화 원자로 개발을 언급했습니다. 일본 역시 오는 2050년까지 탈석탄 사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형 원자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SMR은 출력은 현재의 원전보다 떨어지지만 건설 기간이 짧고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낮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 SMR, 소형 모듈화 원자로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크롱의 SMR 계획 발표는 사실상 한국 기업들에게 제안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의 두산중공업은 탄소 중립 정책과 맞물려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소형 모듈 원전 사업에 이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미 고온가스로 SMR을 개발 중인 미국 X에너지와 주기기 제작을 위한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고온가스로는 테니스공 모양의 핵연료를 사용하며 운전 중 약 600도의 높은 열이 생산돼 다양한 산업의 열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고온을 활용해 전보다 경제적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두산중공업은 2019년에 국내 투자사들과 함께 SMR 기술력을 갖고 있는 뉴스케일 파워에 4,400만 달러 지분 투자를 했고 지난 7월에는 추가로 6천만 달러를 더 투자해 기존에 확보해둔 공급 물량에 이어 더 많은 기자재 공급 물량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럽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 다시 관심을 갖는다고 해도 일본은 유럽과는 입장과 처지가 다릅니다. 기시다 내각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결정을 재확인했지만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보인 행태를 보면 과연 일본이 원자력 발전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나라인가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원자력 오염수에는 다량의 핵물질이 들어있는데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다액종 제거 설비 ALPS로 여과해 처리수라는 이름으로 저장 탱크 안에 넣어 원전 부지 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것을 바다에 방출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비슷한 시기 소형 원자로에 대한 관심을 보인 프랑스가 일본의 원전 부활 계획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프랑스 원전 감시 시민단체 아크로의 다비드 부의 회장이 얼마 전 일본의 오염수 방출 계획을 전면으로 비난한 것인데요. 아크로는 체르노빌 사태가 벌어진 뒤 1986년에 설립돼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원전 감시 환경단체입니다. 다비드 회장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외에도 스트론튬 90, 세슘 137, 요오드, 플루토늄 등 더 위험한 방사성 물질이 있다고 지적하지만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의 발표가 여러 번 부정된 전례로 볼 때 국제사회가 신뢰할 만한 정확한 정보가 아직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부의 회장은 IAEA의 조사는 큰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IAEA는 기본적으로 원자력을 사용하는 기관으로 비판하는 역할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사능의 안전성과 환경오염을 연구하는 국제 전문가들은 IAEA를 독립적인 감독기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그 예로 IAEA는 국제사회가 후쿠시마의 위험 등급을 7단계라고 얘기할 때도 당시 일본이 발표한 5단계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후쿠시마 위험 등급은 국제사회와 시민단체들이 판정한 대로 7단계였습니다. 이런 IAEA가 후쿠시마 원전수의 안전성을 조사할 수 있겠느냐고 보는 것입니다. 아베의 친구 아마리 간사장이 쏘아올린 원전 신설은 이렇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이라는 커다란 숙제를 남겨둔 일본에게는 안팎으로 많은 비난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에너지 위기 타개책으로 소형 모듈 원자로 건설을 추진한다면 기술력이 없는 일본으로서는 혼자서 원전 부활을 추진할 수는 없고 원전 기술을 보유한 한국에 구걸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